자, 예, 사자성어 777개를 모아서 소사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유튜브에 책자 형식으로 올려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자성어 소사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번호도 붙어 있어요. 번호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소사전으로, 그러니까 뭐 공부라든지 일상생활 이런 데 제일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만 간추려 가지고 777개를 모아놔서, 그래서 소사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자성어 대사전도 있어요. 대사전도 있는데, 그 대사전은 뭐 777개를 넘어서 뭐한 2만 5천 개 정도가 있죠. 그 사전은 제가 또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사자성어 777, 사전으로, 소사전으로, 작은 사전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책장을 하나씩 띄울 테니까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딱 정지시켜서 보시면 되죠. 보통 뭐 대학, 고등학교, 뭐 대학교에서 뭐 사자성어 많이 써봤자 뭐 겨우 뭐 3,400개 쓰는데, 아, 이 777개 정도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한자 한문에 대해서 물리가 트입니다. 잘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도 아주 잘할 수 있게 되고, 뭔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학식, 교양,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사자성어를 많이 공부할수록 똑똑해지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자성어가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는 교양의 척도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자성어를 다 알고 있는가? 이것이 교양의 척도래요. 공사다망부터 공직시세까지, 공휴일개부터 관도직기까지, 관제 구설에서 괄목 상대까지, 광명정대부터 교황 과정까지. 벌써 100개 넘어갔습니다. 교회 별전부터 구로 지은까지, 구맹주산부터 구수회의까지, 구우일모에서 군계일학까지, 군맹무상에서 굴묘편시까지, 궁구지엽부터
권토중래까지. 규경 향일부터 금란지교까지. 금상첨화 금지 옥엽까지. 금류 용퇴부터 기산지지까지. 기산지지가 아주 길군요. 그 다음에 기화가거까지. 낙낙장송부터 날이 불치까지. 날이 불치. 남가일몽에서 노래지희까지. 노마지지에서 노인소지까지. 노인소지는 원래 로인소지죠. 농림호걸에서 능운지지까지. 니전투구에서 단사두갱. 대기만성까지. 도문대작까지. 독야청청까지. 동문서답. 등록망촉. 마부작침. 망국지음. 명경지수. 무실력행. 무주공산. 문전장락. 박남강기. 박리담의 반포지효까지. 발본색원 배수일진. 봉건제도까지. 부중지역. 불각기양. 비연성장. 빈계사신. 사면초가, 사전오기, 삼고초려, 삼인성호, 상부상조, 세옹지마, 석고대죄, 선즉제인, 성중형외,
소진장의 수렴청정 수수방관 수주대토 순풍 미속 시위소천 신묘불측 심기일전 안중지정 안급지어 약방감초 약방에 감초까지 나와있네요. 언감생심 언어도단 역성혁명 연화고질 예미도중 오우천월 오화아몽 와신상담 욕속부달 우국충정 원입골수 유교무류 유일무이 은거처사 지금 586번째 사자성어까지 나왔는데 은인자중 592번은 이관규천 이란격석하고 이열치열까지 2판 4판이 뭔지도 나왔네요. 인과응보의 정확한 해석 나와 있습니다. 인이 불발 일구일학 일사천리 일일삼추 일포십판 입신양명 자두연기 자연도태 잔월효성 저양촉번 이런 건 너무너무 어려운 사자성어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전지전능 정의전해 조명실이 좌고우면 줄탁동시 줄탁동시 이런 말 못 알아들으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줄탁동시 그 유명한 줄탁동시가 723번째네.
자,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딱 돼 있으니까 소사전으로, 작은 사전으로 분명히 쓸 수가 있겠죠. 중용지도, 지족자부, 처세지술, 처세지술이 처세술이죠. 천석고황, 천재이루, 청운지지, 초지일관, 취모멱자, 취모멱자 이런 것도 뭐 처음 보고 모르겠죠? 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쓰던 사자성어인데. 침윤지참, 아, 777개를 넘어서 지금 780개째입니다. 자, 다산지석, 여기 조금 취모멱자, 여기서 조금 헷갈렸나? 자, 다산지석, 포벽유죄. 아, 이건 내가 이제 50개를 더한 것 같아요. 777개에다가 50개 더. 풍찬노수, 하석상대부터 한우충동까지 803이 한우충동. 형설지공, 형설지공, 고연지기, 화이부동, 화이부동, 자, 50개가 더해져가지고 827개로 끝냈네요. 826이 후생가위이고 827일 마지막 게 흥진비례. 자, 소사전, 소사전으로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